결국 이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그다음에 해방을 맞이하니까 곧바로 여러 이제 조직들이 생기는데, 결국 이제 공산주의 쪽도 하나는 이제 장안파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지금 서울역 근처에 장안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8월 16일 날 바로 당을 만들어요. 장안파 조선공산당. 그러다가 이쪽이 이제 박헌영 계열이 등장하면서 박헌영 계열에게 흡수되는, 그 조선공산당 전체적인 당이 박헌영 계열의 조선공산당이 해방 이후에 전체 이제 공산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조선공산당을 만들 때는 당수가 박헌영이고 이제 김일성도 그 중에 하나의 정치국원으로 그 이름을 이제 올렸을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결국 이제 박헌영 계열이 이쪽에 남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김일성 계열에게 이제 숙청을 당해가지고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는 게이 조선공산당이 아주 진한했던 역사인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들도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그6.25 전쟁 때, 6.25 전쟁에 그 이쪽에 남침에 책임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아주 치열하게 일제와 싸운 거는 사실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하게 싸운 세력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나중에 분단 상황 속에서 서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또 전개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 통합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통합적인 역사관이라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역사관은 아니에요. 통합적인 역사관은 잘잘못을 가리고, 그 선에서 이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린 선에서 통합할 수 있는 세력하고는 통합하는 게 통합적인 역사관인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전쟁사를 인식할 것인가 하는가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독립운동사를 가르칠 때 민족주의에서도 아주 협조한 부분만 가르쳤어요. 소위 이제 애국계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만 자세하게 가르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말씀드릴 때그 참의부계를 했던 사이토 총독의 배에다가 수백 발의 총탄을 쐈던 그런 사건들까지도 안 가르쳤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묻혀졌던 민족주의 역사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나키즘의 역사, 사회주의 역사, 이것들을 갖다가 다큰 틀에 우리 독립운동의 시의 계열, 그러니까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사,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사를 다 같이 독립운동의 범주에 이제 집어넣되,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과는 그6.25 전쟁이라는 큰 이제 서로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상처를 어떻게 이제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당장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많은 이제 고민을 해 가면서 이 시, 이시 종류의 이시 흐름의 시 노선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다 같은 독립운동 노선에 포괄시키는 그런 이제 원년이 돼야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